아브라함이 99세 때인데 사라의 몸에서 애를 줄 것이라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내년에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어떻게 했죠? 문 뒤에서 웃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사라야 너 왜 웃냐? 사라가 이제 우겼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너 웃었다. 내가 봤다. 네 아들 낳으면 꼭 이름을 웃음이라고 줘라. 그러니까 무슨 웃음이겠어요? 비웃음이었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웃음이었죠. 1년 있다가 애를 낳았습니다. 창조죠.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았다고요. 이삭은 중요한 증언을 갖고 있는 겁니다. 비웃음입니다. 그걸 웃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뭐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은 확 깊어집니다. 무슨 요구가 오죠? 네 아들 잡아라가 오죠. 모리아산으로 아들 잡으러 갑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만큼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이삭도 바쳤는데 헌금 못 내냐 이렇게 가는 거는 곁길로 빠진 겁니다. 더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뭘 놓쳤냐? 하나님은 창조를 왜 잡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잡으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만족시켜야 하는 믿음을 우리가 실패합니다. 우리에게 준 자유로 책임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삭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럴 바엔 왜 줬죠? 하나님은 다 없애고 새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저지른 일까지 포함하여 부활을 만드시는 것이 이삭 사건입니다. 잡아라. 잡지요. 멈춰라. 네가 여기까지 따라왔으니 됐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창조가 모든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을 실패한 것이 죽음을 불렀습니다. 그게 뭐였죠? 자유와 책임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되살리십니다. 어떻게 되살리십니까? 우리의 실패가 우리에게 보여준 결과를 지나옴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죽음이 우리에게 들이대는 위협,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서 자초한 이 재앙들을 통과하여 창조가 원래 목적했던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실패까지 담아내어 부활로 끌고 가는, 그래서 이삭에게는 창조와 부활이 있는, 우리 생애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를 실패하여 자초한 모든 재앙들을 뒤집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에 갈 수 있는 기회로 몰아낸 하나님이 개입하신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생애는 영광과 자랑의 자리에 이르는 과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이 제자도라는 이름으로 외우는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이해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뭐죠? 욥의 불만이었죠.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슨 가치가 있길래 나를 귀히 여기셔서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내까지 이렇게 잘못한들 하나님께 무슨 누가 됩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못한다. 넌 나에게 중요하다. 네가 실패하는 것은 창조주에게 모욕이 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공포로 이해됩니까? 감사로 이해됩니까? 네가 타협하고 앉아있는 꼴 나는 못 본다. 이것이 너에게 괴로움이냐? 이게 너희에게 재앙으로 보이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모르겠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의 원망들입니다.
돌아서실 수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돌아오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뭘 만드는지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기껏 안심이 전부이거나, 그리고 이렇게 한번 살고 죽는 게 그만이다 라는 얼마나 짧은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얼마나 축소시켜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분노하십니까? 여기를 건너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울게 놔두시는가, 왜 분노하게 하시는가에 대해 그 전능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란 인간의 마음과 씨름하고 함께 협력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끊임없이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라.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